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감자하고 양파를 갈아가지고 부추하고 머리 넣어서 감자 양파전을 부치고 있는데요. 아 너무 맛있어요. 양파하고 감자를 동량으로 양을 농사진 거 짜투리 많은 그 양파들을 갈아가지고 감자랑 밭에서 캔 감자를 같이 갈아서 부추 좀 뽑아서 썰어다가 이렇게 넣 김치 머리하고 같이 절을 부쳤더니 너무 맛이 좋네요. 건강한 식품이죠. 뜯어 먹으니까 기가 막혀요. 그냥 감자전만 했을 땐 담백함보다도 양파를 갈았을 때 양파 향기가 같이 돋구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깊은 맛이 나요. 그래서 이것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비도 오고 우리 남편은 이제 또 비 올 때 비옷 입고도 우린 가서 또 저기 고구마 순 잘라다가 또 다른 빈밭에다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게 많죠. 그래서 지금 고구마 심으면 줄기 꺾어서 이제 심으러 갔는데 지금 새참으로 이렇게 양파 감자전을 우리 농사진 걸로 양파 감자전을 했어요. 그리고 아주 이거 먹고도 더 먹을 것 같아서 지금 한 판 더 붙이고 있고 여기도 지금 갈아놓은 게 가득해요. 서울서는 어림도 없죠.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감자 6개 해서 막 엄청 비싸게 파는데 여기에서는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창고 가득 채워놓고 두 군데 자색 양파, 일반 양파 다 채워놓고 남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대하로 지금 큰 다라이로 지금 두 다라이가 또 넘치고 짜투리 남은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갈아서 감자랑 같이 갈아가지고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전을 부치는데 아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맛이